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배지, 이륜차, 검은고.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연꽃잎, 만물상, 대로변. 문제 3번은 대각선 두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인세, 문지방.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운맛, 대다수, 환자복. 문제 5번입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서, 밀수품, 동사무소. 문제 6번입니다. 가로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수대, 베란다, 진료실. 문제 7번입니다. 문제 6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진돗개, 대인배.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칸방, 혹서기, 계획표, 상속자.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향은 8번과 같습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청, 분양권, 승차권, 골프공.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전당에 오르신 만점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